고린도 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세상에 찌꺼기처럼 됐다. 아무리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도 여러분 간증은 그게 못할 거예요. 내가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내가 다섯 차례, 그러니까 195대입니다. 195대를 맞았으면 아마 엉덩이에 살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195대의 곤장을 맞으면. 그런데도 성경에 그분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보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또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으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으며. 제가 그 아프리카를 가서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리고 걸렸지만 아무리 해도 저는 고생했다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일했던 마리아 르베렌이라고 하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은 20대의 나이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영국 리버풀에 도착해서 리버풀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는데 당시만 해도 몇 달씩 걸렸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26시간이면 감비아에 도착했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래요. 감비아 비행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26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걸어요? 그래. 당시에는 배를 타고 몇 달씩을 가야 되고 막 토하고 고통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다 하는 생각도 없어요. 뭐 그게 고생해서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니까 그냥 뭐 전부 제트기가 그냥 실어다 금방 영국에서 LA에서 여기 올 때 한 5시간 걸리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영국에서 감비아까지는 한 5시간밖에 안 걸려요. 짧은 건데. 저는 고생했다고 할 게 없어요. 물론 말라리아도 그냥 하루 만에 막 걸렸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나왔더니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헌혈 버스를 세워놓고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헌혈 좀 해주세요. 헌혈 좀 해주세요. 오늘 헌혈하신 분에게는 극장 표 한 대도 드리고 피가 필요할 때는 계속 공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할 테니까 피를 좀 빼주세요.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죽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피까지 빼줘야 되냐. 난 못 죽겠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도 말라리아 환자가 생겼는데 수혈이 필요합니다. 헌혈 좀 해주세요. 이 말에 제가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들어갔어요. 그 내 피를 좀 빼주시오. 그래서 걷고 고무줄로 간호원이 묶고 피를 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말라리아를 많이 걸려본 사람인데 남의 피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무슨 말라리아 환자가 수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말라리아를 얼마나 걸리셨냐. 그래서 수도 없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 때가 언젠가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걸렸는데요. 그랬더니 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미 보균자이기 때문에 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피를 줄래도 못 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라리아 걸린 숫자도 아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나중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세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말라리아 걸리면 얼마나 힘드냐. 저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말라리아는 무서워요. 뭐 핍박도 뭐 또 감옥도 다 상관없지만 이 말라리아를 걸리면 그냥 설사에다가 토하는 것에다가
막 그 뜨거운 여름 아프리카에도 다다다다 이빨을 막 하면서 막 떨어요. 막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말라리아가 제일 무섭다. 하여튼 그거 한번 걸리고 나면 걸려서도 힘들지만 회복되는데도 오래 걸려요. 회복되는데도.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고통을 했어도 저는 뭐 고생이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 사도 바울은 주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살소만도 끊어지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같이 위만해 주셔서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야를 기쁨에서 보냈으며 195대 곤장을 받고 살 소망도 끊어졌다.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올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뭐 하시고 6.25 때 한발선을 넘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했어도 바울의 고통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후회를 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안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우수의 그런 구절입니다. 뭐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동기가 뭐였을까요? 우리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어려움을 여러분 겪었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이, 믿음 좋은 것 같은 목사님, 믿음 좋은 것 같은 장로님, 믿음 좋은 것 같은 권사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면 저분이 실현이 있었던가, 정말로 저분이 실현이 있었던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한 말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교수예요. 스데반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었죠. 얼마나 핍박을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교수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멋진 불평 한번 안 하고 그런 멋진 사람이 됐을까요? 나는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으면서 나는 그냥 벌써 주저앉고 끝냈어요.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싶은데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아시리아를 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배를 기다리는 순간에 머리를 깎았단 말이 나와요. 그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이발했단 말이 아니다. 나 이 말에 막 탁 숨이 멈출 걸 알았어요.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앞에 잘했는데, 아니 또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가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머리를 깎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 머리를 깎느냐? 구약의 나시리처럼 되어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구약의 나시리는 마시는 포도주도 못 마시고 포도도 못 먹고 포도 씨앗도 못 먹고. 아 성찬식할 때 포도로 하잖아요. 포도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리에 대해서 머리를 깎는 거야. 바울이.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저는 그냥 제 선교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늘을 나가면 상을 받을 게 아니라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너 15년 동안 너 네가 한 거 뭐 또 네가 좋아서 했지 뭐 그거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런 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해놓고도 머리를 깎아서 나시인으로 두 가지의 머리를 깎는 이유가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머리를 깎고 내가 나시인 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멋지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나시인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냥 어쩌다가 시체에다 손을 댔다든지 포도주를 한번 모르고 마셨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끝!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또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잘해서 했던지 아니면 새로운 결심을 했던지. 나는 오늘 여러분 이런 대학성 집회에서 이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고생하고 죽을려 살았으면 됐지. 내가 그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그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혹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하영교 목사님이 온누리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식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큰 교인이 한꺼번에 은퇴를 하는데 한 70명을 하시더라고요. 70명 장로님들이 죽도록 충성하다가 은퇴식을 하는 날 막 꽃을 날고 막 목을 걸어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죠? 멋지게 하고 70이 돼서 은퇴식을 하는데 제가 온누리교회가 갖고 정말 회개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사람 관상을 볼 줄을 몰라요. 아, 온누리교회 비다 보면 저분 얼굴에 관상이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 않겠다는 그런 얼굴 관상들이 있는데 내가 전부 제 생각이 잘못이라고 알았어요. 일본에 가고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식사하고 장로님 뭐 원래 뭐 오셨어요? 아, 제가 그때 뭐 국가일 좀 했죠. 아,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아, 무슨 별거 아닌 일 하셨나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재무부 장관 좀 했죠. 아니 추운 겨울에 자동차 정리하고 교인들 안내하고 주보 나눠주던 그런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으로 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그 후로 보니까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시는 거 이분이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재무부 장관에서. 근데 나는 아무리 그분의 관상을 봐도 재무부 장관 할 만한 관상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게 내 사람 볼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사람을 잘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굉장한 분으로 보는 겁니다. 제. 정말 제가 만난 분들 보면 서울대학에 MIT 공과대학에 박사를 받고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충성을 해요. 근데 그런 장로님들이야. 교수, 박사, 의사 무슨 막 별 세 개, 별 두 개 이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야.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500분들인데 단위로 30분만에 끝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요. 나는 깜짝깜짝 놀라 어째서 저분들이 저렇게 순종을 하고 할까 난 놀래요. 여러분 장로 500명이 그냥 당회를 하는데 한 30분만에 끝나고 이름이 어디냐고. 대단한 일이죠. 그 뛰어난 분들이 교수의 박사의 의사의 판사의 변호사의 막 굉장한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별 세 개는요 우리는 감히 쫄병은 쳐다도 못 봐요. 별 하나를 다루면 그 사람 별이 몇 개가 뜨는 줄 알아? 여기 다른 별, 여기 다른 별, 여기 다른 별, 여기 다른 별, 자동차 앞뒤에 붙은 별, 뭐 그냥 별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아니 소위 대사를 하신 분이 대사님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참 속으로 그랬어요. 하, 우리 하영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범을 두고 죽도록 충성한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상을 주실 것인가 그렇게 위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올라오시더니 난 너무 놀라서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들 무슨 은퇴식이에요?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에 썼는데 무슨 은퇴입니까? 나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쉬자. 이만큼 일했으면 됐다. 이제는 쉴 때가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리를 길길 끌면서 절룩거리면서 주님께 봉사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 그걸 막 충격, 이런 충격을 들을 수 없으세요. 70명의 장로식 그 위대한 장로님들 그런데 위로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계십니다.
순교할 때까지 일하세요.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봉사하세요. 교회 봉사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데가 없으십니까?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를 좀 보세요.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때로는 설교를 못해가지고 도저히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충성하다 가시겠죠. 난 그 설교 명설교라고 생각해요. 명설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만큼 주에게 봉사를 해야 잘 것인가. 그건 끝이 없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신약시대에는 나시리인이라도 없어요. 그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또 아시리아를 가면서 머리를 깎아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저는 거기를 못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갔다 온 친구가 얘기해도 재밌대요. 거기에 가니까 지금도 머리카락이 있대요. 바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온 다음에 나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자니까 다 머리를 깎아서 뭐 놔주고 그 머리를 깎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와서 자기도 머리를 깎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죠.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크게 하고 멋있고 든든한 그런 분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조석견이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도 구원도 출퇴근해. 그냥 아침에는 구원 받을 것 같아 저녁 때는 구원 안 받을 것 같고 저녁에 잘 때는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저녁에 꿈을 자는 분은 아침에는 나 구원 못 받을 거니까 그냥 구원이 출퇴근해. 신앙도 그냥 막 그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그냥 뭐 어떤 때는 신앙이 너무 좋았다 어떤 때는 바닥에 갔다가 이거 그냥 막 정말 힘든 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도 되겠다 이 말이죠.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존 스타트 하면 예수 잘 믿는 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죠. 뉴욕 타임즈가 신문에 개신교도 교황이 있다고 만든다면 존 스타트가 개신교 교황입니다. 존 스타트는 영국 분이신데 난 그분을 만나서 열 번도 더 놀랐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놀란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사람을 보고 놀라겠어요? 난 근데 그분을 만나서 열 번도 더 놀랐어요. 그분 밑에 공부를 하면서 그분 교회가 All Souls Church라고 모든 영혼의 교회라는 교회가 영국 옥스퍼드 스튜디오에서 있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분 공부 많이 해줘 그분 책을. 근데 그분이 성공이라는 것에 내가 놀랐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딸이라고 결혼을 하는데 로마 천주교에 속해 있으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천주교는 허락을 안 하니까 안 해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목장 로마 천주교 떠나버리고 우리 성공이 만든다. 그러니까 영국 천주교가 성공입니다. 쉽게 말하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딸이라고 결혼을 하고 자기가 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헨리 8세예요. 그래서 생긴 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앵그리칸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가.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저 성공이 출신 분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 성공이 목사님이신 저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게 어느 날 나하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재환 선교사님 내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성공이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분은요 성공회를 탈퇴를 했어. 이게 신앙인다 그분 나 존경해요. 이분이 몇 년만 더면 영국 성공회에서 평생 먹고 살 연금이 나와요. 근데 몇 년을 놔두고 끝나버렸어. 탈퇴해버렸어. 왜 그러냐. 어린아이를 세례주는데 유아세례를 줘요. 장로교도 유아세례를 준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유아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지금 거듭났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앵그리칸 책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 정말. 아니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위 영어의 카비넌트를 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거듭났다고 선포한다는 건 신앙양인가? 못했다는 차이요. 그 한 구절 때문에 그 여기금도 포기해버리고 나온 거예요. 나도 나쁘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때는요, 양심에 걸리면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죠, 그죠? 중국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기자신이란 말이 있어요. 부기자신은 무슨 말이냐면, 남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내 식구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못 속여요, 그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 어디 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속이지 마라. 부기자신이라고. 난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자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짓말에서 얻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나로부터 자유해야 자유지. 그러잖아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해야 자유지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흉을 봐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비자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러면 책 속에 숨겨놓고 거의 다 숨겨놓대요. 근데 사모님이 귀신같이 찾아내고 따라가거든.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때 비자금을 해본 적이 없어. 비자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난 1세대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앵글칸이라는 데 놀랬고 난 몰랐어요. 영국 가서 홍보할 때까지. 그럼 두 번째 그분은 그 교회에 출석을 27살 때 목사로 와서 92살 돌아가실 때까지 학교에 연습했어. 하, 참 놀라워. 27살 때 그 교회에 부르면서 92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학교에 연습했어. 또 놀라운 것은 이분은 평생 결혼을 안 하셨어. 얼굴이 동안이에요. 빨간 빛을 줄이게 돼 있었고 참 동안이에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또 놀라게 하는 것은 그분은 책을 50권을 넘게 썼어요. 이야, 얼마나 아는 게 많은 분은 50권을 책을 썼을까. 또 놀라게 하는 것은 그분의 비서가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이분 비서로 53년 동안 섬겨줘요. 여러분도 놀라겠죠? 그 또 놀라는 것은 이분은 오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쓰는 일만 하지 아무도 안 만나요. 오전에 참 대단해요. 또 놀라는 것은 제가 그때 만날 때까지 이분은 한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한국을 알아보고 어떻게 유명해지냐고요. 한국 알아보면 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와서 그래서 물었어요. 왜 한국을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영어가 한국말로 통역이 정확하게 될 것인가? 한대부터 닫았어요. 통역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복음주의의 거성에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영어로 통역이 정확하게 되겠느냐? 나 그래도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를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영국은요 점심때가 되면 식당에서 와고 오늘 점심 먹을 사람 손들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영국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영국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고 또 뭐 샌드위치에다가 뭐 그냥 뭐 핫도그 몇 개를 착착착착 먹어버리면 어쩌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풍성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손들어 나올 때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럼 뭐 햄버거 하나씩 주면 되죠. 근데 강의를 하시다가 존 목사님 손을 들어요. 이러시다. 아유, 존 목사님 두 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배가 고파서 내가 2인분을 먹여야 됐어. 한참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리고 이분의 취미가 또 뭐냐? 기가 막혀. 세복이야. 그냥 어디 있을지 산속에 숨어 들어가고 마음경을 넣고 그냥 저기 새를 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격.
그중에 하나님이 저렇게 멋진 새를 만들었다고 해서 새 보는 게 이분의 그만큼 취미예요. 그만큼 취미야.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저를 놀래라는 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재산은 1원도 안 넘겨놓고 전부 성교부에 허금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88살 때 은퇴를 합니다. 그 88살 때 은퇴를 하고 딱 책을 한번 마지막으로 썼는데 강의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연필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이야.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The Radical Disciple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를 아니까 Radical Disciple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번역을 좀 잘못했어. 여러분 같으면 Radical Disciple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급진적인 제자? 아주 어려워요. 이게 번역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면 제자도 죽으면서 책이 제자들한테 책이 막 한두 권입니까? 다 좀 많으니까 그거 특별히 뭐 제자도 누구누구 다 썼는데 뭐 볼 필요 있겠냐. 얇은 책인데 저들은 번역을 했으면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번역을 잘해요. 뭐라고 하느냐? 강한 제자.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레디컬 디사이플이라고 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크리스찬이란 말이 세 번 나오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말할 때 예수쟁이 그렇게 부른 게 크리스찬이지 진정한 우리의 아이디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레디컬 제자니까 강한 제자가 돼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교회를 많이 큰 교회를 만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교인이 일당 100을 얻을 만큼의 강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제자가 되면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탈라고 11명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주님이 많은 사람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각성운동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건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 존 스타트가 말하는 레디컬 디자인만 되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한국식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세요. 내가 내일 오후에 끝나면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존 스타트는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된 거냐?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라.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죽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림에 보면 막 칼 떠서 죽이려고 할 때 그림에 손을 탁 천사가 잡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든지 출세를 하든지 박사가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성공하는 비결은요 한 가지가 내가 언제 가르쳐드릴게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똥하게 해보세요. 끝이지.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뿅가게 하니까 평생 안 버렸잖아요. 지옥의 밑바닥이라도 가야 할 그를 내 마음에 한판 장을 절대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가 너무 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악수를 익혀나는 거예요. 내가 놓아도 그건 안 놔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믿음 가진 아닌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니 대체가 흉년 들어서 가나안에 보냈으면 하나님 뭐라도 먹게 살겠는데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랄 땅으로 갔다가 간 것까지도 좋아요. 아니 아내에게 그러는 거야.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당신은 너무 이뻐갖고 당신 내 아내는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은 그 나라를 왕이 뺏을 테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가 본래 오빠 아니냐.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치사했어요.
자기 살라고. 아니, 살아가 나이가 그때 한 70은 됐었는데, 죄송해요. 70 넘은 사람이 이쁘면 얼마나 됐겠죠? 환갑이 지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치사하잖아요. 자기 나이 80 됐으면 이만큼만 살았으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살라고. 나 남편이랑 부지막 살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독자의 사람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칼을 품고, 밧줄을 품고, 아들 죄다 장장을 메고 보내는 그 장면으로 칼을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뿅하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뿅가기가 힘들어요. 뭘로 하든지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뿅가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끝나요. 끝나요. 난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정말로 빌리오네가 되었더니 뉴욕에서 사업을 했을 때 영국으로 가시는데 큰 시간이 없어서 못 얻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 아무것도 없는 돈. 유대인인데서 옷장사하다가 권재민 장님이라고 옷장사하다가 돈 만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아니 돈 만불 빌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사업한다고 다 까먹고 마지막 아파트 렌트비도 낼 돈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비하고 성사를 만났는데 어렵다는 얘기 들으니까 내가 렌트비 한 달도 뭐 있다고 부자들은 아니고 없다고 망하는 거 아니다. 기왕 여기까지 주워버리고 망해야지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내버렸어요. 이제 영국에서 그것도. 그래서 비참하게 점심도 못 먹고 와서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더는 거예요. 재민아, 너 오늘부터 새끼 밥 다 먹고 일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이거는 막 감격과 슬픔이 함께 와가지고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이 10만 불이 있는 사람은 한 달을 굶어도 안 슬퍼요. 그죠? 내 돈 있는데 안 부는 것 뿐이야. 그죠? 은행에 10만 불이 있는데 한 달 굶어도 안 슬퍼요. 근데 한 푼도 없어갖고 한 끼를 못 사먹으면 여러분 자살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죠? 한 푼도 없어서 한 끼 못 먹으면 자살하고 싶어요. 이게 내 인생이 뭐냐. 근데 그분이 한 푼도 없는 순간에 자동차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재민아 너 오늘부터 세 끼 다 먹고 이래라. 이 말에 막 그냥 감격, 슬픔, 눈물 막 통곡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도 기뻤죠. 그리고 문을 딱 오는데 유대인이 미사건 너 내 옷 좀 안 팔아줄래? 이게 지금 뭐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옷이야? 가서 봤더니 안 팔리는 재고품 떼지나 뭐 패션 끝나버리고 여러분 그 재고품 못 팔아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근데 그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미사건 돈 안 줘도 괜찮다. 일단은 같이 가고 아무 때나 팔면 돈 주면 된다. 자기는 그냥 생기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그분 걸 갖다가 팔기 시작했는데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휘발유에 불이 붙듯이 팔리는 거야. 그때부터 유대인이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사콘 내 거 해가지고 이분이 놀라워요. 빌리오네어가 됐어. 밀리오네어가 아니에요. 유대인하고만 장사해서 아마 유대인한테 어려운다는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유대인하고만 장사하면서 유대인이 믿는 사람인데 빌리오네가 됐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이라도 뿅 가게 하는 사람. 끝!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어려운 것을 고통에 두겠어요? 존 스타트.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살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의 그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이만큼 이랬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아픈 다리로 봉사하다가 숨겨보시는 마음이 없느냐. 주를 위해서. 우리 두 여자 선교사가 기리에서 일을 해요. 에스더하고 한나인데 자매예요. 둘이 결혼도 안 했어. 그 주님을 사랑해서 끼니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서 갔다 온 의사들이 갔다 온 다음에 나더러 그래요. 성사님 해도 넘어옵니다. 그런 곳에서
전도사를 보내서 되겠어요?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 주는 사람이 아닌 천사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에볼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 우리 성경과 뭐해서 큰일 났다. 에볼라 발장 지역에 두 여자 선사가 있는데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에볼라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철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 병들면 떠나라는 거 우리는 그걸 못 받았습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에볼라 난 찾아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우리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집에다가 어머니가 홀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 이렇게 두 딸이 나오라고 안 나온 것들이에요. 아, 당연하지요. 선교를 갔으면 죽기를 가고 갔는데 왜 병 있다고 들어와 버리면 다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놔주세요. 근데 그 어머니도 가버려서 80이 되십니다. 간단할 수 없는 사람. 어? 뭐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됐을까요? 존 스타트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 저를 열 가지도 넘게 놀라게 만든 게 사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Radical Design이에요. 저는 지금도 정말 긴장감으로 잠을 자요. 오늘 내가 뭐 했고 어? 어떻게 잠을 자고 이 밤에 나를 보고 어떤 것이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에다 관을 만들어 놓고 사시더라고. 행복하게 사세요? 굉장히 행복해요. 언젠가는 간다. 남편처럼 간다. 다 이런 거지. 더 멋있게 살아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진 게 더 멋있게 살아요. 저도요, 죽는다는 생각 늘 하고 살아요. 의식적으로라도. 이, 얼마, 아니 뭐, 오늘 밤이라도 내일 밤이라도 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더 기도하거든요. 더 너무 잘 돕거든요. 성김이 더 잘 보내고요. 더 잘해져요, 정말. 더 잘해져.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92이거든요. 그 앞에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물건이 확 들어있어요. 나는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저거 못 가지고 가실 텐데 92살 정도면 다 풀어서 다 줘버리지.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요 정말 욕심 부린다는 게 힘들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나가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잖아. 뭐가 이분은 이렇게 너무 멋지게 이렇게 멋있게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한 번도 근심 걱정 후회하지 않냐고 살았을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 난 고민하면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빛인 자라 미쳤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No. 의무와 책임이다. 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다. 영어에 보면 obligation이라고 했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도가 우리 그렇게 죽기를 가고 복음을 전했을까? No. 누나 성경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나라. 화가 무서워서 그런 인생의 길을 가며 살았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그 말 때문에, 화를 나간다는 말 때문에,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한 사람 전도 안 하면 잠을 자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8월 달, 늦은 비가 부슬부슬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보니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고 비가 부슬부슬는데 사랑동 거리에 그때는 뭐 가로등만 해도 제대로 희미했죠. 비가 부슬부슬한데 문 옆에 서있어 누구한가 지나가야 하다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근데 마침 보니 어떤 자매가 저쪽에서 하나 오더라고. 지나가는 앞에 보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기절 초풍에서 안 쓰러지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그분이 믿어질 거라고 생각해. 너무 놀라서. 그때만 해도 그리고 들어와서 방에 와서 잠을 잤단 거야. 고금을 져야 돼 생각해. 그러나 물론 열정도 있었어요. 제가 막 버스고 기차고 막 하여튼 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버스 속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막 그냥 너무 힘들 때에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네가 아기를 봤을 때 꾸짖으면 네 믿음으로 살 거지만 꾸짖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에서 찾으라. 이 말 때문에 막 무서워갖고 막 그렇게 힘든 때야 복음을 전하고 부산에 갔다 오는 특급을 타고 막 첫칸에서부터 끝칸까지 막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눴는데 찾아와 다음 일에 내리라고 당시 너무 방해해서 안 됐다 다음 일에 내리라고 그래서 안 떠들기로 하고 다행히 그냥 갔는데 그때 내가 안 잊어버려요. 오징어 장사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런 거야. 여봐요, 당신 때문에 나 오징어 안 팔려고. 제가 오징어 장사보다 더 떠들었을 때 안 팔렸죠. 어찌든 주님이 저를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봐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아프리카에 그렇게 가서도 저는 굶지 않고 감비아 정부가 저를 그러다가 물어봤죠. 당신은 너한테 누구냐? 감비아는 나는 너무 작아서 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 일을 다 했어요. 대사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디 나들을 물어보면 너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냐? 대사도 아니고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왜 이런 걸 다 하냐? 하나님이 저렇게 다 시켰어요. 대통령 부인이 제가 가르친 자매가 대통령 부인이었어요. 그래도 감비아에서는 감히 저를 건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통령 부인이 제 제자인데 와 학교 등록금도 보내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다니는 아이가 예수를 믿더니 대통령 부인이 됐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 온다고 전화를 받고 오는데 난 깜짝 놀랐어. 메르세데스 벤츠 세단에 탁 한 대 선글라스를 뜬 막 보디가드가 옆에 문 옆에 딱 뜨더라고. 같이 뛰어오는데 와그 비서가 문을 딱 열어주니까 차 안에서 있는 신발 밖에 나올 때 있는 신발이 따르더라고요. 와 그렇게 대통령 부인이 굉장하다.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화를 당할까 무서워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데 그 길을 갔을까요? 천만에. 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아. 이 비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읽으면서 비밀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자주 봤나요? 비밀이라는 말. 내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비밀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은 알려줘와 이 비밀은 이 비밀은 이 비밀.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근데 우리도 영어로 미스터리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미스터리는 뭐냐? 미스터리라는 뜻은 어떤 사건이 미궁에 빠져갖고 해결을 못하는 걸 미스터리라고 해요. 헬란 말로는 무스테리온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미스터리는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놨을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 검찰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시골이 다 뒤집어 변기 다 해서 그걸 행방을 못 찾아가지고 못 뺐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근데 분명히 가져간 건 사실인데 이 미스터리야 이게. 이런 걸 미스터리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터리는 뭐냐?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저기 다니엘에서 2장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다니엘에서 얘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치?
웃겨. 기가 막힌 꿈을 꿔서 현실적인 꿔서 그냥 너무 분명한 꿈을 꿔서.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자기가 밥 먹이고 봉급 주고 살리는 이 매지션들, 머리 좋은 친구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그동안 국가에서 베풀어준 노경을 먹고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지연맘에 꿈을 꿨는데 너무 분명한 꿈을 꿨으니까 내가 꿈 얘기를 말하고 풀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왕이여 만세주를 하시옵소서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풀겠나이다. 이런 나쁜 놈들 그죠? 말해주면 엉터리라도 해몽해서 살아나라고 그죠? 아 그까지 꿈 해몽이야 맞든 안 맞든 무슨 상관이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네가 진실로 국가에 돈을 먹고 지혜롭고 매지션이고 무당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꿈꿔도 얘기해라. 왕이여 그런 일은 신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 봐라.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자기 신앙을 불러서 이놈들 갖다 다 죽여버려라. 무신실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하라고 모르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걸 해몽해라.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안 들었죠. 그 박수들이 얼마나 맞지. 그 신이 아니거든요. 그걸 절대 못합니다. 이놈들 봐라. 다 죽여라. 내 아령을 시켜 다 죽인데 죽이는 숫자 가운데 누구까지 깨있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이 꿈을 모르면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아리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왕이여? 왕은 뭐가 이렇게 급해서 서두르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을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해라. 그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죽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게 무슨 꿈인지를 물어보자. 그리고 꿈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그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수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신이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은밀함이 몇 번이나 나왔나?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사용한 무수테리온이라고 하는 미스테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밀함, 신비함, 비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에 모세도 이 단어를 쓴 일이었고 에스겔도 쓴 일이었고 사무엘도 쓴 일이었고 다니엘만 이걸 쓰고 욥기서에 한번 하늘의 신비를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쓰는 왜 구약에도 없는 단어야. 은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최후의 비밀이죠.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드과 아벤느고도 죽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 봤던 이 계시를 절대 왕으로도 몰라요. 권세로도 몰라요. 능력으로도 몰라요. 구약에 다니엘만 하고 욕기 하나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이돌라온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의 은이라는 데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잡혀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스도 카카오와 아그리빠 앞에서 베스도가 이런 말입니다.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다. 나 미친 사람 아닌가? 정신 차린 말입니다. 아그리빠가 네가 이렇게 짧은 순간에 나한테 예수를 찾아서 예수 믿게 만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길든지 짧든지 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참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왕이 함부로워요. 부자가 함부로워요.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묶여 교회에 나와서 찬양 이런 집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정말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 당신도 마찬가지로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왕한테. 여러분 예수님이나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때 한 말이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않냐. 영어로는 The vision from heaven.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열쇠군에 성경을 쓰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적의 떡을 두 수건도 먹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2, 3년 차이로 태어났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티네이저 시절에 유학을 가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유명한 예수를 안 만나서 예수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아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난 것인 바 되었으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아니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은밀하다는 단어를 다니엘은 수없이 썼는데 신약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한 사건을 여러 번 나왔는데 세 번도 나왔지만 예수님도 이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이 단어를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야. 어느 때 썼느냐? 천국의 비밀을 얘기할 때.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무스테리온이라든지 은밀함을 얘기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 천국 갔다 온 책 안 읽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서 천국을. 만일에 천국을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난 갈망 없어요. 제가 뉴욕도 왔고 뭐 여러 번 왔고 뭐 전 세계를 다 다녀봤지만 저는 가면 구경도 안 다녀요. 그까지 그 구경을 해봐야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지 그까지는 해본 거예요. 같이 집회 가면 난 집회 마음 편히 딱 그냥 와버려요. 이 세상과 구경해봐야 뭐예요? 그냥 말로 행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멋진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다 비유를 썼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런 곳이야. 할렐루야. 어? 예수님도 마치 다니엘처럼 땅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천국을 드릴 때 거기다 썼고,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요한 계시록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을 썼어요.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 근데 바울 혼자 스무 번을 써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열세 번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까? 계시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물려받은 그 비밀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는 선교의 비밀이었어요. 참 안심은데 죄송해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를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6만여 교회가 되는데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는 15%밖에 안 된대요. 돕는 교회가 15%, 나머지 70% 교회는 우리는 작아, 개척교회, 시골교회 어려워, 안 돼.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렇게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어도 죽어도 죽어도 강도의 위험, 그냥 도적의 위험, 그냥 병의 위험, 수없는 병에는 강도의 위험까지 당해도 쉬지 않고 보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에서 마지막 3차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내려오는 기간에 이야 성령 충만한 분들 막 예언받은 빌립의 두 딸, 예언받은 빌립의 두 딸,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 바울의 혁기를 보냈더니 자기를 꽁꽁 묶은 다음에 이 혁기 인자가 환란과 결박이 필요하다. 이번에 가면 막 잡히고 고난 나고 고통 나고 괴로움 많이 당할 거다. 우리 같으면 그런 예언을 들었으면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갈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미리 다 알려주는구나. 하도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은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이게 신앙이었어요. 이게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다 포기해버리죠. 여러분들도 많이 고난 당했잖아요. 어려운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멋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텐데 이 비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지체된 자여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함께 위협을 물을 자라. 이 비밀을 깨달은 기쁨 혼자 20번의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비밀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비밀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얘기를 여러분 다 알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났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분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 교회는 세계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가 선교를 하면 세계가 뒤죽을 건데 왜 선교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다. 내게 아직 계시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계시지. 물론 나는 그분이 하도 큰 분이니까 감히 내가 비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분이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게 주어진 비밀은 뭐냐? 복음전도 땅끝
끝까지 잡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죽인다고 해도 밟아 죽인다고 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박수.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어쩌면 돈이 없었는지 아팠는지 바빴는지 갈 수가 없었는지 배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그러면 우리가 좀 포기해버릴까요? 근데 로마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네가 이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그리 해야 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8절에 보면, 아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내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다. 여러분요, 사단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안 되게 해요. 항상 그 축복이에요. 축복이야. 안 되고 힘든 걸 보고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요. 주의 뜻이면요,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사단은요, 항상 좋은 일만 하는 여러분 아세요? 그냥 직장하지 마세요. 사단은 항상 좋은 일만 해요. 사도 바울을 여러 번 갈 때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왜 못 가게 막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공짜로 내려고. 이해가 안 돼요? 공짜로 보내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죄인으로 보내니까 배 공짜로 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코노미가 신지 여러분 아세요? 아, 이코노미 신분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인이 나타났대요. 얘야, 나는 너 돈을 못 준다 그랬대요. 아니 왜 못 주세요? 내가 주면 유저지폐다. 어, 그러죠. 은행에서 찍은 걸 줘야지. 예수님 만들어서 주면 그 유저지폐대요, 주님도. 재밌는 조크입니다만은 사람은 항상 좋은 말하는 일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쉽게 가버렸으면 로마서 안 나와요. 못 가니까 글로 써서 보내지. 그게 로마서야. 우리에게 로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이면 성경은 시작이고 시작이면 그냥 로마서가 로마서 주의 로마서는 15장 8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황금으로 새겨놔야 된다고 했어. 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를 감옥에서 하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뭐가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도 그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비밀이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야. 전에는 숨겨져 있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때 그 하나님의 비밀 무스테리온의 그 은밀함을 못 깨달았다면 자기 민족도 다른 사람 다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밀한 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못 받았더라면 이렇게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런 확신이 어디서 생겼어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도 오순절 성령을 겸하고도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몰랐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기분이 나빠갖고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왜 날 부르냐. 글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아이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뭐 누가 왔다 그러니까 뒷문으로 도망가다 걸려갖고 사도 바울한테 면책을 당했잖아. 아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면책을 당해야죠. 1등 사도가 누군데.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바울한테 며칠 다니까 왜? 이 바울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삼층천을 오라고 내가 했다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확실히 삽니다. 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저 그냥 3일만 왔다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 모르는 거다.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비밀과 전도와 성경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자가 예수님 스테반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온 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변해서 열쇠고에 성경에서 내 주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어도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데 진짜 얘기하고 내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얼마나 비밀을 깨닫고 기뻤는지 로마서 11장 13절에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어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라. 이게 사도 바울은 의무도 책임도 빚진 자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비밀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감비하세요. 그냥 제 발이 땅에 떨어졌는데 붙었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기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감비하에 선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기 그 한국에서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그 활빛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 누구죠? 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에서 감비하에서 제가 통역을 하고 집회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재환 성사님은 선교를 즐기시는구나. 그걸 은혜를 이렇게 봤어요. 너무 즐거웠죠. 너무 즐거웠죠. 그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잠자고 너무 기뻤죠. 나 같은 것을 선교사로 불러서 일을 시킨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사도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다 개같이 해놨는데 자기 민족을 놓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들에게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해라.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이야. 근데 오죽 기쁘면은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을 거예요. 좋아서 하세요. 기뻐서 하세요. 봉사도요 즐거워서 기뻐서 하세요. 난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후 5시에 불을 받아서 딱 1시간 얘기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한테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잖아요. 잘한 것도 없고 많이 한 것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해야지. 기뻐서 교회 가고 기뻐서 기도하고 기뻐서 봉사하고 그래야죠. 한 목사님 얘기 맞는 말이에요. 다리를 저르면서 질질 끌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숨겨고 싶지 않습니다. 은퇴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숨겨할 때까지 일하세요. 봉사할 때까지 일하세요. 난 정말 큰 충격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한 만큼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상급이 있죠. 내 코에 숨이 붙어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출근을 해서 살고 싶어도 그런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난 여러분이 멋지게 멋지게. 이 비밀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이런 말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여준 그 비밀을 말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잖아요. 왕이, 우리가 바로 왕이 내 앞에 절을 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줘서. 그러니 무슨 뭐, 귀신자로 이러겠어요? 의부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감동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